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배추 참 배추 시기도 팔아야 되는데 배추. 배추는 배추도 뭐. 네? 돈 내주고 배추도 없지 말고. 다음 주수면 더 뭐든 뜯어서 팔아야지 뭐. 짐작 내주고 뭐 값이 내려가지. 아, 일하러 가서 이 말이죠. 뭐야 가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. 수입산 뭐 그 배추 나왔다 그러더라고. 수입산 나와도 여기 뭐 지역까지는 안 오죠. 김치 공장이나 이런 데 좋은 데 들어가지. 아, 그쪽으로. 가락시장 그런 정도로 들어가는 거야.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는구나. 예. 그래도 배춧값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워낙 여기도 배추가 없으니까. 아. 이 뒷내 저도 배추가 올해는 없어.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배추가 비싸더라고. 그래서 자기는 쌀라기 벌어가지고 아주 1년에 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로 남았는데 나 맞았어. 그래서 의사로 나가는 건 돈 벌러 나가는 건지 환자 때문에 아이고 뭐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의사 이상구 박사는 환자 때문에 자기가 나간다는 차단이 따로 이상구 박사가 지금 저 저기 있었어. 10년을 넘게 의상고 박사 알지? 그러니까 말하는 게 개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환자를 위해 자기 희생하고 환자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의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라는 거예요. 아주 소수고 그 나머지는 다래. 다 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. 이상구 박사는 이 당뇨병 합병증하고 실체 끌고 들어갔다가 한 달 있으면 돌아가. 먹으면은 식단 이런 거 있잖아. 탕수육 아무것도 안 써. 과연 그대로 먹고 미원 설탕. 아니 아무것도. 그리고 아예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. 그 왜 사람들 병원에 많이 가는 게 있잖아.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거 못 먹, 저거 먹어야 되나? 그 의사가 이래. 절대 내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오게 하는 거네 그게. 그러니까. 사람은 간이 들어가서 소금이 들어가서 좀 간간하게 먹어야 되는데 싱겁게나 뭐 이렇게 뭐 맹탕으로 먹으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. 당뇨병 환자 하루에 설탕 커피 10잔씩만 딱 먹으면 저 1년 살고 10년 살아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병이 온다는 거예요. 그렇게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금방 와서 그냥 병원으로 실려오는 거래. 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로다가 그러면서 90 넘은 사람들 오래 살려면 운동을 많이 해. 자, 우리.